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국가와 그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대한 그 노력한 이 실천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에게 주는 교감입니다. 죽음으로 지켜낸 포은 정몽주의 우국 충정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 실록의 여러 기록에 보더라도 그 세종대왕이 상당히 힘든 상황일 때 늘 황희정승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황희정승의 의견을 거의 따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소신이 뚜렷했고 당시에 가장 그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종에게도 할 말은 다 했던 그런 재상이었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던 황희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